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 변화된 연예인 10년대 인기가수 출신 말씀과 찬양의 교회 목사 김동찬. 김동찬 목사는 소위 히트곡 제독이었다. 타인이 정한 시간에 당신도 울고 있네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가이드를 석권했고 그는 연말 시상식의 주요 부문에서 트로피를 안았다. 이후 그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IMF를 겪고는 부도가 났고 감옥에 가게 됐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고 앞으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학을 공부하며 교도소,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어디든 달려라 찬양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가수 김동찬에서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가수이자 목사가 됐다. 목회자로 변화된 연예인 탤런트 이진우 목사. 촬영 현장에 있던 이진우에게 미국에서 소포 하나가 나왔다. 조용기 목사님의 책과 기도에 관한 책. 생전 처음 본 권사님께서 속보로 제가 이 책을 10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책을 이 선생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보내드리니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며 보내온 것이다. 이게 뭐?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이 없던 이진우는 책을 집구석에 집어던졌다. 그리고 70일이 지났을 때였다.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무의식 중에 입에서 주기도문이 흘러나왔다. 미션스쿨 중학교에 다닐 때 어깨 너머로 들었던 주기도문이었다. 문득 두 달 전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책이 떠올랐다. 책을 폈는데 신기하게도 주기도문 해설이 나왔다. 소름이 끼쳤다. 이후 미국의 그 권사님을 만나보면서 이진우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2005년 탤런트 이은경과 재혼을 하고 저녁마다 집 근처에서 심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 만에 바운도 터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성인도 읽기 시작했어요. 조은기 목사를 꿈에서 만난 뒤 직접 찾아갔지요. 주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며 신앙 지도를 받겠다고 했는데 의의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진학을 하십시오. 그렇게 한세대 영상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착실히 신학을 공부하고 2011년 10월에 교회를 입학하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목회자로 변화된 연예인 개그맨 표인봉 목사. 표인봉은 1987년 연극배우로 활동하다 91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 틴틴파이브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사랑받았고 SBS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서 표간호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러나 온갖과 명예를 누리자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됐다고. 그는 연예활동뿐만 아니라 공연, 뮤지컬 기획과 제작으로 화려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굴장군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뭐든 자기 주장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다. 틴틴파이브 이름도 본인이 지었고 2013년 임원희를 따라 IT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아요. IT에 갔다와 신앙이 더 궁금해져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임원희가 저를 미지의 세계로 데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고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아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표인봉은 목회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